파이낸셜 뉴스에서 아주 좋은 제목으로 셀트리온 관련해서 뉴스를 뽑았네요. 셀트리온 지켜내자 한국판 게임스톱 되나. 셀트리온이 이틀 연속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면서 주가의 부담이 커지자 주주들이 한국판 게임스톱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뿐 아니라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 주주들 역시 개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 서명을 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 세력 보고 있나?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셀트리온은 공매도 거래량 24만 2,880주, 거래대금 611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순위 1위를 기록했다. 710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매물에 이어 이틀 연속 공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셀트리온 주주 게시판에는 주식 사들이기 운동을 통해 공매도 세력을 쫓아내자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올초 뉴욕 증시의 게임스톱 사태 때 미국 개미들은 공매도에 나선 헤지펀드들과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에 대응해 주식을 사들이면서 게임스톱 주가를 급등시켜 헤지펀드들의 커다란 손실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개미들과 헤지펀드들이 과열된 싸움을 벌인 결과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하는 등 심한 변동성을 일으키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채 싸움이 끝났다. 이날 셀트리온 주주들 역시 공매도 세력이 제대로 피를 봐야 얼씬도 못할 것. 개미 군단의 힘을 모아 게임스톱처럼 레전드를 만들어 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의 게임스톱처럼 셀트리온 스탑, 셀트스탑 한번 갈까요? 급등 한번 가시죠. 감사합니다.